33초 안에 익히는 아, 알아. 창문들 한자 터득법 부수 익히기입니다. 익히는 도중에 잘 모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 알아. 획수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뼈화 부수와 관련된 글자의 예를 들면 주수 추수할 때 가을 추에 뼈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게 추수할 때 가을 추에 뼈화 부수가 들어있고 화목 할 때 화목 화에 뼈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야 할 때 과목과의 뼈화 부수가 들어있으며 사적 할 때 사사사의 뼈화 개인에 관계된 사적인 일 할 때 사사사의 뼈화 부수가 들어있고 수제 할 때 빼어날 수의 뼈화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수제 할 때 빼어날 수의 뼈화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아하 알아 창문풀 학습법의 획수에서 익혔던 미나리자 아래 나무가 벼야 벼화 미나리자 아래 나무가 벼야 벼화 미나리자 아래 나무가 벼야 벼화 네 미나리자 아래 했네요. 아하라 창문틀 학습법은 우리말과 아홉 개의 획수만 가지면 모든 난자를 재밌고 쉽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익히는 비법이다 그랬습니다. 미나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삐침을 말하지요. 삐침. 나무가 뭐야 그랬어요. 나무. 여러분 나무는 뭐예요? 나무 목이죠. 병원 아래에 팔자 수염을 한 아저씨가 나무에 기대어 있다. 그래서 나무 목 했던 거 생각나지요. 열, 십과 여덟, 팔을 합쳐서 나무 목 75번째 공부했던 거 생각나지요. 그렇게 해서 벼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나리자 아래 나무가 벼야 벼화 이렇게 연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네요. 짧은 글을 짓듯이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장면 전체를 떠올린다 그랬어요. 비나리자 하니까 삐침 떠올려지죠. 나무 그랬어요. 나무목이겠죠. 비나리자 아래 나무가 있는데 이게 벼라고 하는 거구나. 어린 친구들이 뭐 벼나무 쌀나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벼화 그 장면 전체를 느껴주시고요. 획순 필순 쓰는 순서입니다. 115번째 벼화도 역시 오획이죠. 그래서 삐침 하나 그 다음에 나무모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벼화 획순까지 익혀보았습니다. 고개 숙인 벼 이상의 모양을 본듯 부수 글자 벼화 벼화 The radical letter modeled the shape of a head down rice ear 갈
가장 중요한 벼가 모든 곡식을 대표하니 곡식화. 곡식화? The letter meaning the most important of all grains. 지금 익히고 있는 아홉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